안녕하세요. 저는 문재현 작가라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지배할 미래기수 작가 중 한 명이고요. 그 다른 한국기술사회 청년위원회 기술사분들과 같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명이 있으신 책이죠? 그럼? 아, 저희가 한 8분이 되고요. 그 IT 쪽 기술사분 2분, 전기 쪽 기술사분 3분, 네네. 기계 쪽 1분, 가스화공 쪽 1분, 산림 쪽 1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어떤 좀 의도로 쓰신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그 기술 베이스로 이제 그 굉장히 산업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기술 베이스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네. 앞으로 미래에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발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부분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좀 아는 분야, 관심 분야 몇 개 뽑아봤는데, 일단 먼저 블록체인 쪽을 일단 여쭤볼게요. 일단 블록체인 사실 뭐 많이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이걸 딱 뭐, 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대체 뭔가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네. 그,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는데, 네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돈을 빼고 입금할 네. 때 보시면 네. 자기 잔고가 다 자동으로 맞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데이터베이스 중앙에 있는 서버 통해서 네. 이제 계좌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네. 그 중앙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네. 그 블록체인은 각 그 노드들 네. 각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노드들에 각각 분산 저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분산 저장을 하면 실제 이것들을 다 변조를 해야지 위조가 쉽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되게 하게끔 만든 게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그게 네. 이제 위치상 네. 뭐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노드들이 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네. 분산으로 저장돼서 네. 그 블록들이 하나에 블록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인 블록이 어느 정도 하나가 생성이 되고 네. 그다음 또 블록이 생성이 되면 네. 그걸 체인으로 엮어주기 때문에 그걸 네.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으로 블록들이 쭉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변조시키려고 하면 네. 이 체인이 노드 관련된 이 링크들을 네. 한 번에 싹 다 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1% 정도를 변조해도 51% 룰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공격에 네. 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고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이 되면 실제 뭐 금 같은 거 사보셨나요? 네. 금 같은 거 사면 이제 금 같은 거 이력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해놓으면 네. 이력이 쭉 어디로 갔는지가 다 기록이 납니다. 그거는 변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산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분산 저장이 그냥 간단하게 뭐 몇 개만 돼 있다고 하면 네. 변조가 가능한데 그게 막 수십만 개, 수백만 네. 개, 수천만 개로 노드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면 그걸 변조하기 어렵겠죠.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1%를 변조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이게 한 개, 두 개면은 그게 뭐 하나 바꾸면 50%가 넘어가니까 네네. 뭐 바꿀 수 있지만 이게 뭐 수억 개, 수십억 개로 되면은 그것들 네.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게 변조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변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럼 변조를 한 체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이게 맞다고 연결을 하는 방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이렇게 변조를 하려면 네. 모든 그 노드들한테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네. 계속 블록은 쌓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렵고 네. 이제 차세대 기술인 양자 기술이 나오면 이런 네.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네. 현재는 뭐 나중에 미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기술로서는 뭐 위조나 네네. 변조는 불가능하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왜 그렇게 요즘에 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이게 뭐 미래 기술로 각광을 받는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터넷 그 붐이 일어날 때 그게 90년대 뭐 97년에서부터 네네, 2000년 그쵸?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제 닷컴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이 생성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닷컴 기업들이 생성된 것처럼 네.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네네. 재단도 많이 탄생하면서 네네. 새로운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될 거를 네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어려운데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네, 이런 그렇죠.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변조가 안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의 산업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뭐 NFT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NFT도 나왔고 뭐 네. DeFi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Play2Earn이라고 해서 P2E 이런 것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궁합이 맞는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과 잘 궁합이 맞는 이런 산업들에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네네. 서비스 그런 시스템인 거고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권화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보면은 중앙 집권 시스템이 훨씬 나은데 네. 이제 뭐 위조나 변조 이런 안전성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더 월등히 뛰어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네. 아까 중앙 집권적인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은행에 세레스에 띵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근데 블록체인은 이 보내놓으면 네. 실제적으로 서비스에서 이제 보내놓으면 그 컨퍼메이션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네네네. 블록에 이제 전파가 되니까 컨퍼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네. 이 그 돈을 보냈을 때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네네. 오래 걸려. 그게 이제 컨퍼메이션이 뭐 수십 번 이상이 네. 됐을 때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받았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장단점을 봤을 때는 속도 측면에서는 중앙 집권화가 네. 맞고 그리고 수정도 얘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쌓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블록을 아까 말씀드린 체인을 이렇게 쌓는 개념 이렇게 계속 쌓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그래서 변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네. 뭐든지 보면 유통에도 보면 중개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자가 유통을 통해서 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걸 맺어서 네. 실제적으로 유통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하면 네네. 거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코드에 따라서 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딱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 나온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네. 그 중간자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식들을 많이 연구해서 좀 네. 지금 좀 빨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더리움을 실제적으로 표방을 해서 네네.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뭐 아이콘 네. 그리고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 표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카카오톡 앱에 네네. 지갑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쵸. 예, 네. 클립이라고 지갑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게 좀 대중화되면 네. 이용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그 왜 사용해야 되냐 불편한데 네. 그럼 이제 보상이나 측면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글을 쓰거나 아니면 네. 뭐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한테 보상을 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도구가 아닐까. 아 보상을 주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 그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리워드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뭐 단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이제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큰 플랫폼의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네. 만약에 클레이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클레이튼을 보상을 줬다. 네. 그럼 아니면 클레이튼에 올라와 있는 D 앱에 보상을 줬다. 네. 그럼 클레이튼을 수합을 해서 바꾸고 네. 그 클레이튼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클레이튼은 이제 코인 일종이잖아요. 네네. 그럼 코인이 뭐 무궁무진하게 많고 네.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발전을 계속했어요. 네.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의 주권이 좀 발달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까요? 왜냐면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블로그를 이렇게 써도 애드포스트가 네. 붙어야지 그쵸, 그쵸. 그 보상을 받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세분화되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썼다가 애드포스트가 붙지 않으면 네. 이제 보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인스타를 하건 뭘 네. 하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가 네. 굉장히 자동화되는 거죠.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제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네네. 실제 가장 큰 파급력은 네. 지금 현재 그 구 페이스북 네. 뭐 메타 네. 지금 현재 메타 네. 거기서 만약에 그게 나오면 네. 지금 막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막고 있죠. 네. 예, 그게 나오면 가장 큰 파급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달러를 정말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한 20억 명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그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네, 쓰는데 그쵸. 해외 나갔을 때 그 앱에서 그런 결제 기능이 있으면 환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쓰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으로 가겠죠. 스테이블 네. 코인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의 그런 위치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앙 그 국가에서 네, 발행하는 네, 그 네. 코인 그 저기 뭐야 암호 화폐 있잖아요. 네, 디지털 화폐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게 원래 국가에서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런 좀 쉽게 더 빨리 나오게 된 이런 계기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 화폐하고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없어도 돼요, 블록체인은. 네. 실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노드가 있잖아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각각 세계적으로 노드가 네. 있으면, 블록이 기록되면 이 노드에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가 메일을 쓰고 해외에 그냥 금방 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로 전파가 돼서 이 데이터가 동기화가 맞춰져야 되고, 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거는 하나만 데이터가 변경되면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많은 네. 다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네.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거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카드, 채굴 카드, 뭐 그래픽 카드 네, 보셨죠? 네. 이제 그런 걸 마이닝 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채굴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이닝 풀에 자기 자원을 이제 할당을 해줘서 그거를 이제 돌리면 네. 이게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시켜주는 그 기여에 따라서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네. POW인 거고 이제 POS는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을 가진 사람들이 담아놓으면 이제 POW의 가장 문제는 이제 저기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 문제가 이제 복잡도가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 자원이 소모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POS 그 Proof of Stake에서는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정 뭐 1000개면 1000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놓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돌아갈끔 그래서 자원 소모가 적다 뭐 이런 형태로 누군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보통 이제 마이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누군가는 이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를 하면 그 통신실에 네. 그러니까 전산실에 서버를 넣고 그걸 서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누군가는 유지를 하잖아요. 관리자가. 네, 네. 이제 그런 게 실제적으로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아무나 참여할 네.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일반 노트북에서도 네. 그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실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은 네. 안 되고. 네. 그럼 이 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 개발자가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코인은 이제 네. 레이어 1이라고 해서 네. 코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그 금융위기 때 이제 네.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네, 네. 윈도우, 뭐, 안드로이드, 네. 핸드폰에 네. 뭐, 안드로이드, 네. iOS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반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이 이거다. 그래서 네. 전송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틀을 네. 네. 크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개수를 제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성되는 게. 그렇죠. 네. 네. 횟수를 이렇게 쭉쭉 제한해서 네. 생성되는 게 처음에 이만큼, 이만큼, 4년마다 반감기로 쭉쭉 네. 내려갈끔 이제
제안했고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부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개념과 네. 그다음에 이 위에 그 토큰들, 네. D 앱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냐? 네. 못 보내요. 못 보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요. 그 우리가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 네. 그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개발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네. 안드로이드고 이거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네. 그러니까 디지털 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걸 해서 어떻게 네, 네, 네. 해보실 수 있는데 거래소로 보내면 아~ 근데 개인과 개인 간에 보내면 디지털 미화가 될 수 있어요. 완전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OS를 이제 OS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코인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 위에 이제 토큰이죠. 토큰이니. 네, 토큰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아~ 클레이트 기반의 토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실제 레이어 1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 통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드들 그 통신하는 것들을 네, 네, 네. 다 제어하고 만들 수 있는 아~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네. 그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나온 이더리움 개념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D앱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금융 쪽의 D앱 네.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쪽의 D앱 그리고 뭐 생활의 D앱 그다음에 SNS D앱 뭐 네네. 이런 형태로 쭉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라는 거는 만들기가 어렵고 네. 토큰은 그냥 그 보셨어요? 막 토큰 만들어서 막 팔잖아요. 네, 그 토큰은 그냥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그냥 토큰은 생성은 그냥 바로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금방 되고 네. 토큰 생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토큰을 만약에 뭐 ABC라는 토큰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만드는 건 금방 되는데 네. 이제 이걸 갖고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서 이 D앱들이 많으면 이 실제 레이어 원 단이 좋아지는 게 네. 보시면 이거 기반이 되는 게 이 통신 기반이 그 해당되는 원 소스의 그 코인이잖아요. 네. 만약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계속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고 아. 그러면 이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네. 움직일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상으로 그걸 또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D앱이 많아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D앱이 없으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D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어플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별개의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플 만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네. 계약을 했어요. 네. 그 계약에 대한 계약자 당사 정보 같은 거 네. 있죠. 그런 것만 블록체인으로 태우는 거예요. 아. 그 다른 정보들은 블록체인 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핵심이 되는 정보만 블록체인으로 딱 태우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고 딴 것들이 있다? 많죠. 그 코인도 많아요? 그, 네. 그 개발에 어려운 것도? 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누군가를 네. 이용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쵸. 자동으로 네. 사정이 됩니다. 아~ 왜냐면 이것도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것도 많겠네요.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네. 많이 없어질 거. 아~ 그래서 카카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그래도 좀 뭐 사용자들 쉽게 쓸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은 다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그쵸. 거기에 지갑이 이미 다 있어요. 네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네. 전체 보기에서 네네. 클릭 누르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기 들어오면 좀 더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그런 네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걸 안 쓸 이유는 그쵸 그쵸. 네. 그럼 클레이트는 그러면은 이게 코인인가요? 네, 코인. 아, 그럼 코인이에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냐 이더리움에 투자하냐 이거는 이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더 활성화 될 것이냐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더 활성화 이 문제인 건가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네. 그다음에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는 네. 그 D앱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만들었고. 네.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이더리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D앱들을 만들 수 있게 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개념이 처음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개수가 2,100만 개로 돼 있잖아요. 2,100만 개로 돼 있고 지금 뭐 한 뭐 2,000만 개 조금 안 되게 이제 나와 있는데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화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초창기 4년 동안 한 1,000만 개 이상이
발행이 됐는데 그때는 막 피자 한 판에 막 엄청 몇만 개 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옛날에는 이제 자기 뭐 노트북이나 PC에 이렇게 파일로 저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폴더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량 자체가 지금 우리가 2,100만 개로 하지만 2,100만 개보다 훨씬 적을 거고 한 20-30%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면 금을 뭐 그 실제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돈처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보통 이제 원유 개념으로 해요. 실제 사용을 하니까. 아. 원유. 그럼 사실상 그 비트코인이란 거는 뭐 그냥 숫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네요. 네. 뭐 기술적으로 따라 쓰기 없나? 굉장히 느립니다. 하나 보내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 약간 상징적 디지털 금이라고 보시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비트코인 사라지고 이더리움만 번성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있잖아요. 마켓이 있잖아요. 근데 마켓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화 마켓이 있고 비트코인 마켓이 있고 뭐 이래요. 다른데 다른 이제 거래소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화 마켓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화라는 건 돈을 주고 그냥 현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마켓인데 대부분 다 BTC 마켓으로 돼 있거든요. 비트코인 마켓 아니면 이더리움 마켓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은 실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코인이나 뭐 토큰을 살 때 그때 이제 화폐로 사용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그렇게 거래소들에서 이미 많이 만들어놔서 이미 그게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이미 확보를 한 거긴 한 거네요. 네네. 기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코인을 만든 거죠? 토큰을 만든 건가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코인을 만들어서 뭐 궁극적 뭘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측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자기들 뭐 올리는 사람 사진 올리고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줄지는 않고 더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도 이제 메타로 변경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제일 구멍이 맞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이제 블록에 쌓이고 그다음에 뭐 보상 줄 게 있으면 보상을 주고 그래서 더욱더 더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쓰게 됨으로 이제 뭐 디지털 세상에서 좀 그런 지위를 좀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만드는 거 떼와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회사 측면이 아니라 그런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SNS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다 이쪽 관심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막는 이유, 그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지금 보면 이제 근본이제라서 금을 이제 맡기고 거기에 달러를 맞췄죠. 거기 달러 맞췄고 이제 그게 이제 깨지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게 원유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 뭐 위안화도 이제 시도를 했고 된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원유 달러잖아요. 이제 그런 기축에 대한 권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리면 조금 뭐 흔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그 결제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도 실제 달러 어디 해외 많이 나가 보시면 달러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어느 나라 그 달러만 있으면 다 바꿔줘요. 근데 뭐 우리나라 돈 갖고 가면 이제 좀 힘든 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어디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만약 핸드폰이 있고 앱이 있고 이거를 그냥 결제가 가능하면 그냥 그걸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층별로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기존처럼 할 거. 근데 그쵸, 그쵸. 젊은 층들 소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그럼 미국 입장에서야 이제 자기들이 화폐가 달러고 기술통화의 지위가 있으니까 뭐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 같이 뭐 원화 기술통화 아니잖아요. 네. 그 이런 국가들은 뭐 이런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요? 아니면은? 네. 기존까지는 우호적은 아니었고 우호적이 네. 아니기 때문에 ICO라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IPO처럼 네, ICO라고 네. 해서 이니셜 그 네, 네. 마켓에 이제 코인을 상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금지를 시켜놔서 네, 뭐 싱가포르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네. 뭐 러시아에 가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뭐 지금 한국에 상장된 그 거래소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실제 주소지들이 보면 다 거의 해외예요. 아, 네. 네네. 그런 형태로 스위스 처음엔 스위스였고요. 네. 뭐 그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네. 우호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를 네. 자산으로 처음에 보질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뭐 기타 자산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는 이유는 이게 그냥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막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네, 좀 위험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호 목적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보면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트코인이 그냥 뭐 가치가 없고 그냥 다 끝나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개수가 뭐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계속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1억 개가 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두 축이거든요. 큰 네. 축이 네. 상징적인 거랑 그다음 기축의 개념이 네.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고 네. 이런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앱에서 네.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도 많이 쓰는 게 그래도 뭐 오픈시 이런 그런 마켓인데 네네. 그게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근데 또 근본적인 문제가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네. 그걸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면 그걸 가스라고 하는데 가스비라고 하는데 네네. 이 가스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쵸, 그쵸.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블록체인이 이제 공평하게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전송하려면 가스비를 설정을 높게 하지 않으면 네. 전송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보상이 높은 거부터 그쵸, 그쵸. 먼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죠. 그 일단 그 가스비 문제는 아직 일단 뭐 해결되진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빈번하게 트랜잭션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레이어 1에서 쓰는 그런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럼 이더리움에 그 가스비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방식을 써야겠죠. 네. 여기서 이 토큰에서 하는 소량의 가스비를 받고 한꺼번에 네. 모았다가 얘 처리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안 그러면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네. 만약에 만 원짜리를 네. 하는데 네. 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좀 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좀 큰 단위의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맞을 수 있는데 네. 조그마한 소액 거래는 네. 이게 비싼 그런 코인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이제 그렇게 갈 네네. 가능성이 높게 되겠네요. 네. 이 가스비 때문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면 네. 그 레이어 1의 위에 있는 그 D앱에서 다 싸게 처리를 하고 이제 한 알아서 번에. 네. 여기서 이제 뭐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 신원증면에 활용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변조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증을 이제 보자고 하면 신분증에 보면 제 생년월일, 주소, 그쵸.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필요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뭐 서른 살이에요. 근데 네. 그 정보만 딱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개인 정보를 조금 조각화 시켜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부터 말씀드린 변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뭐 정부나 각 협력 기관이 맺어서 하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배나 술 사러 왔어요. 근데 네. 미성년자 같아요. 네. 그러면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뭐 주소 다 나오고 주민도 다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하면 뭐 나이만 딱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해줄 때마다 게스비가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블록,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이제 퍼블릭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네. 이거는 좀 다르게 좀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프라이빗 체인 같은 경우는 게스비가 안 들어요. 프라이빗은 근데 또 재밌는 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구가. 네, 네, 그렇죠. 그럼 관리를 누군가는 그냥 관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스비가 들질 않고요. 그럼 그건 또 엄격하게 봤을 땐 또 이건 또 블록체인을 보기 또 어려운데 이제 이런 공공 관련돼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돈을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 운영하고 네. 관리비를 다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관리를 통해서 얻는 게 뭐죠?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억명 이상 쓰잖아요. 네. 그럼 얻는 게 뭘까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죠. 이걸 진짜 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네요. 이해가 네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국가 관련해서 그냥 서비스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사용자를 많이 해서 이거 자체가 요거 가지고 이제 다른 서비스를 할 그런 기반이 된다. 네. 카카오톡이 예전에는 보시면 지금 다 카카오톡을 쓰지만 처음에 네. 이게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3였잖아요. 네, 네. 그게 나왔을 때는 왓츠앱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페이스북이 샀는데 네, 네. 왓츠앱을 썼어요. 네, 네. 근데 왓츠앱이 갑자기 유료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으로 갈아탄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실제 그때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확 퍼지면서 네. 갑자기 우리나라 그 1위 메신저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사용자가 그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한메일 네이버 다음 네네. 다음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해킹에 취약하다. 저는 이제 이거는 뭐 블록체인과 이제 혼동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안성, 뭐 안정성 이건 진짜 네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무결성인 거예요. 무결성은 변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만 원인데 만 원을 뭐 백만 원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변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바꾸는 게 변조인데. 네네네. 우선 보안에 보면 기밀성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 가용성은 네. 시스템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이제 가용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게. 근데 기밀성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막혀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이미 다 볼 수 있구나. 다 누군가는 이걸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에 보면 주소가 있고 받는 주소, 보낸 주소가 있는데 네. 다 무슨 외계어처럼 돼서 0XX 네. 뭐 16진수 쭉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나 토큰들은 다 보여요.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네. 그 토큰이나 보시면 그 제 네.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네. 그게 해킹이 당한 거예요. 맞아. 책에 있어요. 네. 그 기밀성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캔을 하면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토큰이 다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킹하냐 보면 네. 블루투스 포스 방식을 해서 그냥 계속 굴리는 거예요. 암호가 뭐 짧으면 금방 뚫려요. 네. 암호가 짧으면 네. 간단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단어, 네. 뭐 리틀, 뭐 캣, 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일수록 그냥 금방 뚫리고 네.
간단하거나 그 돌리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긴데 뚫리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메일 주소에 써놨거나 아니면 아. PC에 모니터 이렇게 해놨거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써놓은 게 뚫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해킹 됐다라는 거는 그것들이 그냥 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진짜 그게 아예 이전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들어와서 네. 이게 아 보낼 되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 개인 지갑 주소를 알면 아. 개인 지갑 주소를 알면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아, 만약에 아. 이더리움 소량 있으면 네네네. 토큰들을 쭉쭉 아. 보낼 수 있잖아요. 쭉쭉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여기다 왜냐하면 네. 그 개인 지갑을 매일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 넣어놓고 네. 이제 보통 아까 말했듯이 ICO 하기 전에 이제 뭐 받아놓잖아요. 네. 이제 상장하면 이제 그걸 팔려고 그쵸.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현재 암호화폐의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궁합이 맞는 게 제가 봤을 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 블록체인에 녹아 들어가서 네.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보냈다고 그 막 기다리고 느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느끼지 않는 수준이 되면 네. 이제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최적화가 아직은 안 된 거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만 보내도 한참 네.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한좀 되면 네. 그래도 1초 이런 게 아니라 네. 분 단위가 걸리거든요. 아. 그럼 컨퍼메이션 되면 이제 여기 떠요. 상대방 그쪽 네. 주소에. 그럼 뜨면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아, 그게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의 그 기술 발전은 이제 지금의 효율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정도인가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네. 첫 번째는 체인끼리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체인끼리 네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해결하는 노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킬러 앱들, D앱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쓰이면서 네.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그리고 현재보다 속도가 사용자들이 느낄 수 없는 심리싸다고 그러거든요. 사용자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속도가 개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보안 문제는 네. 이게 구조상 네. 오픈이 돼 있어서 네. 어렵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핫 월렛이라거든요. 이렇게 네. 연결이 쭉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떨어져 있으면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콜드 월렛을 운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OTP 같은 걸 이용해서 2단계 인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안전한데 이것도 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 자체가 뭐가 갖고 있다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밀성이 원래 태생이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태생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블록체인 앞으로 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과 같이 병행하는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좀 더 안정성을 가하는 추가적인 네. 장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루나 때문에 피해 보신 분 많잖아요. 그거 한번 어떤 사건인지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뭐 제가 아는 뭐 간략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네.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테더입니다. 테더가 가장 유명하고 네. 테더 같은 경우에는 네. 테더도 이슈가 많이 되곤 하는데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100조, 뭐 200조를 네. 이제 디파짓 해놓고 그거만큼만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100조 달러죠?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국 돈 100조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 네네네. 현금에 뭐,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달러를 넣어놓고 네. 뭐 그렇게 유통을 하는 건데. 네. 테더도 근데 그런 이슈가 있어요. 실제 그만큼 발행을 했냐, 이만큼 디파짓 한 것만큼 발행했냐 보여달라는 그런 맨날 이슈가 있어서 그냥 시장이 요동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발행을 안 했으면 왜 안 한 거죠? 더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디파짓 디파짓이랑 원래 더 발행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정말 그 디파짓에 맞춰서 발행했냐 이런 이유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네. 이 루나는 루나 말고 또 이제. 테라 USD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테라 USD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자동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디파짓하는 뭐 100조 200조 네. 디파짓한 게 아니라 테라 USD를 예치를 하면 네. 그 디파이에 예치를 하면 네. 연에 20% 그런 수익을 주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변동할 거 아닙니까? 1달러에 패깅이 돼 있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 네. 이 루나 코인을 실제적으로 더 발행을 해서
이 가격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루나 코인을 소각을 해서 네. 가격을 이 루나가 올라가고 이게 맞추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20%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유하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루나도 올랐죠. 네네. 근데 이제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네네. 큰 공격이. 큰 공격이 어떤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큰 네.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만약에 1달러에 패깅이 돼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네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보시면 돼요. 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루나에서는 만약에 얘들이 한 뭐 7억 개 있다고 했으면 네. 갑자기 떨어지니까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니까 또 발행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더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 단위로 이제 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이 루나 코인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네. 뭐 거의 뭐 10원 뭐 네. 이렇게까지 떨어진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디파짓 있었다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짓 있었으면 소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자기 발행한 것만큼 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 디파짓을 안 뺐으니까 무한정으로 이제 보시면 통화라는 네. 게 네. 만약에 뭐 10개 있었는데 얘를 뭐 100만 개 발행을 하면 네네. 이 가치는 무한정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루나가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파짓이 있었으면 충분히 있었으면은 그냥 돈을 다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악의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걸 요 자동 알고리즘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긴 해요. 네네. 디파짓 없이 그쵸. 자동을 조절해서 네. 획기적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사고 네. 이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네. 큰 공격이 들어와서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1달러 깨지면서 네. 깨지고 하면서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할지 모르겠는 거죠. 발행을 만약 안 했으면 루나도 이렇게 떨어지는 않죠. 자동으로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네. 발행이 되는 거. 이게 또 무한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발행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염두를 했는데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그걸 넘어섰군요. 생각을 하셨는데 네. 아마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니까 네. 워낙 네. 크니까 그리고 너무 커졌어요. 굉장히 규모도 네네. 커지고 네. 시가총액도 커지고.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그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그 코인을 발행한 루나 코인이죠? 루나 코인을 발행한 그 발행자는 약간 이게 뭐 애초부터 그런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네. 디파이로 해서 뭐 20%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인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20%를 이제 주려면 이걸 또 뭔가 서비스로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 모델을 네.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네. 좀 나오기 전에 공격이 왔군요. 네. 일종의 뭐, 변호를 하자면 네. 만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었다면 네네. 돈을 벌고 이런 게 생태계가 좀 잘 됐으면 그러니까 디파이가 굉장히 개념은 좋은데 실제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디파이는 뭐냐면 네. 은행 계좌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은행 없는 데 있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네. 그냥 선진국도 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핸드폰 다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자. 그리고 그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자. 오. 블록체인의 네. 코인을 이용하자. 그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는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수자를 위해서 이제 좀 번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디파이 자체는 굉장히 좀 그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영만 잘 되면 네. 실제적으로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네. 위해서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갚고 네. 뭐 이런 구조로 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루나코인 지금 발행된 지 얼마 만에 이 사건이 사고가 터진 건가요? 저도 루나코인을 이제 사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네. 아마 작년 올해 뭐 이렇게 갑자기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커진 그런 한 20%씩 줬으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안정적이다고 이제 소문이 좀 나서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샀어요. 그럼 이제 해외 피셔도 많겠네요. 네. 싱가포르에 이제 네네. 네. 혹시 뭐 코인과 관련해서 좀 더 알려주실 뭐 몇 거 있을까요? 네. 예, 그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만능도 아니고 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분야에서는 궁합이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서비스를 했는데 아예는 변조가 되면 안 돼. 네, 네, 네. 기록이 계속 남아야 돼. 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변조되기 어렵고 그리고 네. 기록이 계속 남고 그리고 NFT 같은 것도 굉장히 디지털 자산을 이거를 디지털 자산을 비용으로 그다음에 가격으로 산출했다는 것에 되게 네, 의미가 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일반 소비자들도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실제 누군가가 거래가 된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네. NFT도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생성이 됐죠. 왜냐하면 그냥 뭐 그림 하나에 막 뭐 어떤 거는 막 몇백억 막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이제 그림 중에 이제 특이한 그림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야구 카드를 많이 맺잖아요. 네네, 농구 카드.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NBA 탑샷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덩크하거나 블록하거나 네. 3점슛 하는 것도 영상으로 만든 게 네. NFT로 발행이 돼요. 그럼 그거 중에 영상도 이제 좀 유니크하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랜덤으로 뽑히면 네. 이제 그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그런 에셋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었다. 그런 좀 좋은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걸 블록체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 그리고 만능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필요할 것 같고 네. 메타버스에서는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 투자라든지 뭐 토큰에 투자했을 때 성공 가능성은 그 분야에 정말 이코노미 꼭 필요한 이걸 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냥 무작정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상폐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갑자기 상폐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네. 결국 개인 지갑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지갑 빼고 이 상폐되면 또 가격을 다 영향받아서 다른 거래소에 보내더라도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코인 마켓캡이라고 있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이 이제 가장 큰 해외 그 코인 사이트인데 네.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그냥 그냥 주식은 이 네. 조건이 맞아요. 그쵸. 몇 년간 네, 뭐 적자가 많이 네, 나고 그래야지 그쵸. 상폐 기업 리스트에 올라오고 네. 상폐 될 겁니다. 예정하자.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상폐시켜. 그건 작가님이 보는 지금의 이제 코인 시장은 뭐 진짜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코인들 뭐 토큰들이 다 상장돼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성이라든지 뭐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런 것들도 많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 모델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이제 보라 네. 그 게임 관련된 네. 그런 쪽에 그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예전에 제가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센트라라는 그런 코인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실물 신용카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는 저 투자를 했는데 네. 갑자기 미국에서 뭘 위반했다고 갑자기 상폐가 되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저도 힘들었는데 네.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위반한 게 있으면 네. 코인은 굉장히 사라지기가 쉬워요. 아, 뭐 네. 조금 이제 우리 실질 법하고 뭔가 네. 위반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질 수 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좀 더 주의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로 좀 많이 접근해서 보시면 아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은 없어질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네.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쓰는 네.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네네.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네.